자, 이번 시간에는 블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블럭은 영어로는 뭐 벽돌이란 뜻도 있고 또 덩어리란 뜻이 있는데 뭐 덩어리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코드들의 덩어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블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블럭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마다 좀 다르게 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루비에서 이야기하는 블럭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살펴볼 것이고 이것은 루비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하지만 이 블럭을 루비에서는 꽤 많은 곳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블럭을 이해하시는 게 좋지만 이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함수가 무엇인가, 리턴 값, 또 입력 값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블럭은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노력하되 너무 여기서 힘 빼지 마시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다음에 보면 또 이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느낌으로 이번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function에 저는 현재 function에 6.rb까지 있으니까 7.rb를 만들어서 새로운 루비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검색 엔진을 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루비 그리고 인티저. 인티저는 정수란 뜻입니다. 즉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루비에서 이 인티저에 대한 숫자에 대한 사용설명서의 링크가 잘 나올 겁니다. 자, 이거 클릭해서 이렇게 생긴 페이지로 오면 인티저에 대한 매뉴얼 페이지로 온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메소드라는 것은 function과 같은 뜻이에요. 함수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함수들은 integer, 즉 숫자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들의 리스트인데 숫자의 함수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객체지향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고 그것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곧 배울 거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씩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정수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 중에서 여기 times라고 하는 게 있네요. times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요것이 이 times라고 하는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라는 뜻이 형태예요. 예. 거기에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요렇게 생긴 부분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times라고 하는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5.times 5라고 하는 숫자 뒤에 점을 찍고 times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즉 times라는 함수가 5라고 하는 숫자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은 객체지향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현재 객체지향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곧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번 코드를 짜보죠. 5.times. 자, time은 시간인데 times는 곱하기란 뜻도 있고 뭔가 반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뜻이 되냐면 5라고 하는 정수에 속해 있는 숫자에 속해 있는 times라는 함수를 우리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5번 반복됩니다. 뭐가 반복되냐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요. 이 코드가요. 자, 2.times 이렇게 하고 중괄호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두 번 반복됩니다. 어디가? 여기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위에 것부터. 자, 보시는 것처럼 다섯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앞에 5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2.times 그리고 중괄호 puts 2times라고 하고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제 밑에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실행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바로 여기에서 이것은 이 times는 함수이고 이 뒤에 따라오는 이 부분은 블럭인 거예요. 코드 블럭입니다. 그리고 이 times라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뒤에다가 이렇게 코드 블럭을 붙여서 이 times라는 함수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뒤에 따라오는 코드 블럭이 반복해서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times 말고 코드 블럭을 사용하는 또 다른 함수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up t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up to. 자, 이 up to 역시 형태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up to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괄호에다가 limit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그리고 뒤에 보면 블럭이 있습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up to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함수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3.upto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는데 이 함수는 입력값으로 5를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입력값을 줄 수 있는 함수예요. 이걸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함수를 만든 사람이 설명서에 적어놓은 대로 우리는 이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설명서에는 이 함수는 인자를 꼭 줘야 되고 그 인자는 어떤 취지의 인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설명서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3에서 5까지 숫자가 업 위로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5까지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숫자들이 있나요? 3이 일단 있고요. 중간에 4가 있을 거고 5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3이 5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의 반복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upto라고 하는 이 함수는 뒤에 따라오는 블록을 세 번 실행시킬 겁니다. 자, 3, 3, 2, 5, up to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세 번 실행이 돼요. 위에 있는 2times라는 것은 두 번 블록을 반복시킨 것이고 3 up to 5라고 하는 것은 3부터 5까지 1씩 증가시키는 1씩 증가시켜서 3이 5가 될 때까지 코드 블럭을 반복해서 실행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이 up to라고 하는 이 함수의 사용법을 보면 여기에 코드 블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코드 블럭 안에는 이렇게 생긴 기호가 눈에 띄네요. 저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우리가 이 upto의 코드 블럭에 이렇게 i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기호는 파이프라는 기호인데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엔터 있죠? 엔터키 위에 보시면
표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역 슬래시 원화 표시 그리고 찍 1열 일자로 그어져 있는 키가 있습니다. 바로 얘가 얘예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 키를 누르시면 얘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i는 예, 이 블럭이 실행될 때마다 이 up2라고 하는 함수가 이 블럭을 실행하면서 그때마다 적당한 i의 값을 i라는 변수의 값을 얘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i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여기다가 찍어볼게요. i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3, 4, 5가 나왔죠. 여기 있는 3, 4, 5는 바로 이 i가 여기에 있는 i가 3, 4, 5가 된 겁니다. 즉, up2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이 함수가 실행될 때 3부터 5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반복하면서 여기에 있는 i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값을 첫 번째 반복되는 3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실행 결과가 3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4를 줬기 때문에 두 번째 실행 결과는 4가 되고 5를 줬기 때문에 5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i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값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변수의 이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item이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여기 있는 3이라고 하는 것을 3 뒤에다가 직접 up2를 하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a에다가 3이라고 주고 이 변수 뒤에다가 a.up2를 하는 것과 그냥 여기에다가 3.up2를 하는 것은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 데이터 형에 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 이렇게 블럭을 가지고 있는 블럭을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두 가지 times와 up2를 살펴봤고요. 블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블럭을 파악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몇 가지 사례들을 더 살펴보면서 블럭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